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트라이톤에 관한 이야기와 이 트라이톤을 활용해서 만든 펑크 기타 리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트라이톤이란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기타 코드인 도미넌트 7 코드 이 강의를 해드릴 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위에서는 이 동영상 위에 링크가 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라이톤이란 증 4도 혹은 감 5도 Augment Fourth, Diminished Fifth 차이의 음정이 발생시키는 불안정한 음정을 말합니다. 도미넌트 7 코드에서는 3도와 플랫 7음이 이러한 음정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이 둘만 들어보시면 참 오묘한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본격적인 트라이톤을 활용한 펑크 기타 리프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펑크 기타 강의에 이어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7 코드가 베이스가 되는 리듬 리프입니다. 마지막 코드는 3도 음을 반음 올린 저스포 코드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라이톤이라는 녀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나인 코드를 알아보기 전 E7 코드부터 구성음을 알아보도록 하죠. E7 코드의 구성음은 미, 솔샵, 시, 레. 여기서 3도 음인 솔샵과 7도 음인 D 혹은 D와 솔샵. 이 관계가 바로 트라이톤이라는 음정 관계입니다.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예제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니 잘 연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기타리스트 위성훈의 기타 레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개인 레슨 문의는 블로그 상단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웃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